재밌겠다. 가야지. 나처럼 멋진 물고기가 두단의 집까지 가야 하는 거야? 당연히 두다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명탐정이 빠질 수 없지. 으아하, 드디어 내일이 내 생일이다. 아만나 빵집에 레몬 케이크도 준비됐고 우리 친구들한테 초대장이 잘 갔겠지? 으아, 설레. 어, 친구들이 왔나 보다. 이게 두다야, 우리 왔어. 생일 축하해. 축하해. 두다야, 기쁜 날인데 왜 그래? 다 끝났어. 난 이제 끝이야. 내 생일 케이크가 없어졌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이렇게 멋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 엉망이 될 게 뭐야? 그런데 두다야, 너 그 눈물 좀 닦는 게 어때? 좀 못생겼어. 두다야, 괜찮아. 자, 잘했어. 아, 울지 마. 내가 범인 잡아줄게. 진짜? 이 명탐정이 출동할 때라고. 두다야, 뭐 의심 가는 거 없어? 의심 가는 거 있는데 안 믿어줄 거야. 아이, 괜찮아. 말해봐. 뭔데 그래? 웃으면 안 돼? 아우, 답답해. 안 웃을 테니까 빨리 말해봐. 사실 며칠 전에 괴물을 봤어. 그 괴물이 내 케이크를 훔쳐간 것 같아. 뭐? 괴물? 야, 두다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생겼다는 말보다 더 웃긴데? 이거 봐, 안 믿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아니, 사실 본 건 아니고 소리를 들었어. 소리? 무슨 소리? 내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등 뒤에서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과 먹고 싶다.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 그리고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괴물의 그림자도 봤는데 뭐 머리에 뿔이나 있었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지만 분명해, 그건 괴물이야. 사각사각거리고 뿔이 있다고? 그게 뭐지?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무서운 거 얘기해 줄게. 여긴 3층이야. 아! 근데 그게 왜? 아이, 루시, 너 명탐정이라며 진짜 모르겠어? 그 괴물이 엄청나게 크지 않고서야 어떻게 3층까지 그림자가 보여? 아, 그렇구나. 나 범인을 알았어. 벌써? 누군데? 범인은 코끼리야. 우리 동네에 코끼리가 있었어. 루시, 너 제대로 추리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좋았어,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어떻게? 그 범인이 소리를 했다는 그 나무로 가보면 되잖아. 당장 가자. 역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땐 일광욕이 최고야. 행복해. 흠, 저기 봐, 범인이 확실하지? 근데 루시, 괴물이라기엔 크기가 너무 작은데. 아니야, 등에 무늬 봐봐, 확실하다니까. 얼른 가자, 잡아야지. 하, 범인, 안녕? 네 행복도 이젠 끝이야. 넌 나한테 잡혔거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야? 네가 훔쳐 먹었잖아, 두 달 생일 케이크. 게다가 그거 아만나 빵집에서만 파는 레몬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는 건데 너무해. 케이크? 거북이는 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런 건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잖아. 난 벌써 나이가 100살, 120살 몇 살이더라. 아무튼 아니야. 아, 루시, 아무리 봐도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괴물의 정체에 대해서나 물어봐.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두 달 생일 케이크를 어떤 괴물이 훔쳐 먹었어. 엄청 크고 머리에 뿔도 달려있고 풀을 먹는데. 그리고 몸에 무늬도 있다고 했어. 괴물? 며칠 전
숲속에서 본 그건가? 지혜로운 거북이님, 제발 괴물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엄청나게 큰 발을 가졌었어. 그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쿵! 쿵! 땅이 울렸거든. 너무 무서워서 등딱지 안에 숨느라 자세히 보진 못했어. 그런데 그 괴물! 목에 사자 같은 털이 나 있었어. 갈기 말이야. 루시, 이제 어떡해? 사각사각. 우와, 맛있다. 역시 노란 꽃이 제일 좋아. 앙앙! 루시, 저기 봐! 달팽이가 있는데. 흥, 드디어 범인을 잡았어. 얘들아, 가자! 안녕, 달팽아. 어? 안녕? 근데 너희 누구야? 흥, 넌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누군지 안단다. 호호호호! 잡았다, 이 범인! 내 생일 케이크를 훔쳐먹은 범인이 너야? 어? 케이크? 그게 무슨 소린데 아까부터? 이 명탐정 루시가 너 책에서 읽었지. 달팽이는 먹은 걸 그대로 똥으로 싼다며? 이 노란 똥! 이게 증거야! 너 두 달의 레몬크림 케이크 먹었지? 양심이 있다면 한 조각은 남겨놨겠지. 달팽이가 케이크 먹는 거 봤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 꽃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의심 가면 한 번 더 보여줘.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보고 싶진 않아. 아, 루시, 얘도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괴물의 정체나 물어봐. 괴물? 어?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그건가? 엄청나게 크고 내 옆에 와서 나뭇잎을 먹은 괴물이 있었거든. 그런데 온몸에 무늬가 있었어. 몸에 무늬가 있다고? 아! 얘들아! 나 알 것 같아! 얼른 따라와! 루시, 같이 가! 달팽아, 고마웠어. 내 이름은 레오야. 그냥 달팽이가 아니라고. 기억해, 레오! 어떡해. 루시, 이게 최선이야? 당연하지.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아휴, 루시, 너 엄청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얘들아, 잠깐만.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 안 들려? 어디? 저게 괴물이야? 안녕. 처음 보는 아이네. 아, 안녕하세요. 저 루시라고 해요. 탐정이고요. 아, 얘들아, 그만 고개 좀 들고 봐봐. 며칠 전에 새로 이사 오신 기린 아저씨야. 아, 이제 알았다. 엄청나게 크고 나뭇잎을 먹고 게다가 머리에 무시무시한 뿔이 있어. 몸에는 육각형 무늬, 쿵쿵 울리는 큰 발소리, 마지막으로 사자 같은 갈기까지. 모두 기린 아저씨에 대한 거였구나. 아, 그럼 괴물이 아니었어? 그러게. 혹시 아저씨 제 생일 케이크 드셨어요? 케이크? 아, 그거 혹시 너희 거니? 바람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날아온 건지 바닥에 철퍼덕 떨어져 있었어. 누군 건지 몰라 먹었는데 미안하다. 으흐, 역시 내 케이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대신 아저씨가 선물을 줄게. 잠깐만 기다려. 짠, 이쁜 꽃다발이야. 우와, 진짜 예쁜 꽃다발이다. 아, 향기도 엄청 좋아. 행복해. 허허허, 미안했어.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잘됐다. 둘다야, 생일 축하해. 우와, 고마워. 오늘은 내 생일 최고로 멋진 생일이었어. 두다야, 이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다음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기대되는데?